안녕하세요, 선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암 국민여가 캠핑장에 왔습니다. 제가 이 캠핑장에 올 때마다 항상 B2번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D4로 왔어요. B2번이 입구만 막으면 강의가 밖을 못 나가고 뷰가 좋아서 올 때마다 그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근데 그쪽이 편의시설이 살짝 멀어가지고 편의시설이 정말 가까운 D4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뷰가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야경이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우와, 광이 뭘 안 하네 이거 해도? 오늘 드디어 강의 새 의자를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건지 아는 거야? 똑똑이네? 아, 똑똑이네, 똑똑이. 어이짜! 껌 줄까? 기다려봐. 골수 다 먹었어? 제가 오늘 타프를 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제까지 거의 30도 정도 돼가지고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어제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더니 지금 굉장히 선선해져가지고 타프는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강아지 시원하네. 이야, 졸리네 우리 강아지. 강이 제가 미용시켰거든요. 강이가 미용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미용을 해야 돼서 지금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어요. 10분 컷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굴 쪽을 못 다듬어서 삐죽삐죽해요. 아이고, 냄새 맡네. 코가 바쁘네. 제가 이번에 새 텐트를 사왔는데 무신사에서 홀로 텐트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원래 정가가 30만 원 중후반대 정도 하는데 15만 원 정도에 샀어요. 15만 원이라고 하니까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설치해볼게요. 설치 방법이 굉장히 쉽다고 해가지고 설치하는 영상 같은 것도 안 보고 그냥 왔어요. 저는 캠핑 고수니까요. 가 하나로 돼 있는데 연결하니까 가시고기, 물고기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때요, 강아지씨? 와, 이거 피칭 진짜 빠르고 진짜 쉽고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딱 맞아. 아이자. 오늘은 누잠 토프 안 가지고 오고 에어 매트 작은 거 가지고 왔어요. 아저씨 비켜보실래요? 짜자! 펌프지라는 매트예요. 이게 은근 귀찮더라고요. 그냥 누잠 가지고 올걸 그랬어. 와, 이거 도와주는 거야? 우와, 강아지 도와주는 거야? 아니야? 나 감동받을 뻔했네? 와, 이 세팅 너무 좋은데? 강이 자도 돼. 뭔가 궁금해?
울렸다? 저 밖에 널브러져 있는 게 쟤는 이따가 잘 때 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람 좀 통하게 이러고 있으려고요. 좋지 강아지 이거. 아, 하늘 봐봐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너무 좋지. 이것도 놔둘까? 응? 좋았어. 지금 세팅은 다 했고요. 저녁 먹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서 강이 좀 자라고 저도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텐트 캠핑을 하는데 오늘 이 세팅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세팅. 누울까? 아, 우리 강아지 왔네. 아, 너무 좋다. 어, 졸려 우리 강아지. 먼저 좀 먹으려고. 내 바지랑 깔맞춤이야.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제가 오늘 음료수를 두 개밖에 안 가지고 왔거든요. 나의 실수다. 여기 캠핑장이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려면 차를 타고 근처 하나로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사야 되는데. 초코우유 갖고 왔었는데 깜빡했네. 저희 강아지께서 일어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숯불 요리를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숯불 요리 이렇게 편집해야지. 숯불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이가 여름에 캠핑을 안 다녀요. 그래서 7, 8월은 저 혼자 아마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주세요. 강이가 여름엔 더워가지고 캠핑을 안 다녀요. 오, 안녕, 우리 강아지다. 우리 강아지, 주무세요. 주무세요. 서 자세요. 저기 빨간 거 보이세요? 저거 산딸기인가? 산딸기 같은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초코의 몸을 챙겼었나봐요. 아까 빵이랑 먹었어야 됐는데 이따 먹어야겠다. 여기가 데크 위에서 숯이나 장작을 피울 수 없어가지고 옆에 파쇄석이 조금 깔려있는 자리에서 숯을 피우려고 합니다. 목이 있나? 간지럽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릴은 오늘 안 쓰고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어를 숯불에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안 쓰고 집게로 뒤집어 가면서 구웠더니 고등어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뒤집을 수 있는 석쇠를 사왔답니다. 완벽하게 오늘 구워보겠어.
집에 이 장어가 있어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보고 에어프라이어에도 구워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숯불에 구워 먹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어야 돼. 아, 냄새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양념이 매운맛이랑 순한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구이, 순한맛,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양념을 다 구운 다음에 바르는 거라고 저는 들어가지고 지금 우선 굽고 있어요. 고소. 떨어져. 기름기가 잘잘잘 빠지고 있습니다. 기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 눈 매워. 모기가 있구나. 모기 물렸어. 이거 하나는 소금구이로 먹을게요. 나머지는 양념을 발라보겠습니다. 모기 모기. 오, 이제 모기가 많아요, 여러분. 저번 캠핑 때까지는 모기를 못 봤거든요. 와, 역시 숯불에 먹을래. 숯불이 답이었어. 아, 진짜 집에서는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너무 느끼하고 진짜 맛없었는데 너무 맛있어. 숯불에 먹었어야 됐었어. 강아지 설거지 했어? 야, 강아지 잘했네. 설거지 했냐? 있구나. 응. 아이차. 행복해. 응. 여러분, 장어랑 쌈무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숯불은 웬만한 건 다 맛있는 것 같아. 구독자님이 주신 시에라컵에 먹겠습니다.
산책 갔다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산책 먼저 다녀올게요. 기다리세요. 너무 내려가시잖아요. 좀 어두워서 이거 들고 갔다 올게요. 여기야. 아, 여기야. 일로 일로 거기 문 아니야. 거기 문 아닌데. 강아지 입에 다 묻혔네. 잠 다 깨부렸지 너. 응. 깜마 갈까? 뭐야 손? 아니 깜마 갈까? 깜줄까? 어디가? 저는 강의 약줄 시간까지 편집을 조금 하겠습니다. 졸리니? 이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 시간이 몇 시인 거야? 응? 자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긴데 산성대 탐방로 한 500m 정도 되나 봐요. 귀엽냐? 아이짜. 강아지 귀여우면 다인가? 우리 뿐이가 귀여우면 다예요? 귀여우면 다냐고요.
밥 줄까? 가자. 들어갈 거야? 우와, 얼망이. 야, 멋있네. 껌 하나 먹어야겠는데? 뭐야? 이거 어디서 먹어? 아침으론 유부초밥 만들어 먹으려고요. 롤로 사왔어요. 롤은 처음 먹어. 시원하지 밖에가. 아, 뜨거. 잘했어요. 오후라. 오, 그럴싸한데? 유부를 나눠서 했어야 했는데 제가 두 장씩 했었나봐요. 밥이 좀 남아가지고. 맛있어. 저는 소스 안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MG샷. 저는 그냥 유부초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비켜보세요. 아저씨 발 치워보세요. 아저씨 발 치워보세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이만 저희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졸려. 어구. 네, 졸려. 가자. 가자, 가자. 차 타러 가자. 어? 누우면 안 되는 건데? 누우면 안 되는 건데, 가야 되는 건데, 집에.